그러네. 그런가? 후루룩 먹으면 없어지겠는데. 순삭이다. 층간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다는 걸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. 그게 또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. 네, 맞아요. 처지도 비슷하고. 맞아요. 나도 저걸 찍어야겠다. 너무 사랑해. 만 10살 체험하고 있어요. 나이가 많이 좀. 이제 작년에 일단 그거부터 확실히 이제 정화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랑. 그러면 그래도 목조로 아예 확고하신 거면은 설계나 시공도 목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뭐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예산이랑 상관없이 뭐 구조적으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재가 뭐 수급이 안 된다거나 근데 어떻게 처음에 목조로 제일 생각을 하세요? 아, 후기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리뷰고 하는 게 아니라서 운의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때 그런 걸 처음 보고 이런 거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게 개방감 같은 게 네. 약간 시작 하늘이 이렇게 그거 중요해요. 진짜 중요해요. 맞아요. 가정? 원래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네. 거를 좀 아~ 그치? 사람이 지나가고 네. 그 앞에 나무가 되게 높아 그래서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거는 햇살 때문에 네. 사실 주택에 사는 최고 네.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실력도 있을 것이고 양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이닝 위주로 돌아간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어쨌든 사진도 잘 나오고 시원시원하니까. 네, 빛도 잘 들어오고 사는 거 다 똑같구나. 다 그렇구나. 뭔가 인사 원하는 저는 그렇고 날 찾아보고 저희는 아무래도 서비스 회사다
창이 네, 여기는 이제 뭐 짐도 좀 다 좀 갖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생활을 아침에도 만들다가 이 넓은 공간을 안 쓰니까 설계하시고 인사하면 어때요?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역시 비스가 좋네. 만들었습니다. 네, 이따 보여요. 아, 잘 그렸다. 아니에요. 그래서 이쪽이 다 그거예요. 뭐 축구 나가가지고 뭐 상타고 이런 거. 와이프도 항상 걱정하는 게 여기 떨어질까. 그러니까요. 그건 좀 걱정되시죠. 왜 그 썬루프 차단해서 나가듯이. 올라가 있구나. 이게 참 괜찮네. 학교 잘한 것 같아. 아, 그래요? 하는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진짜. 저희도 그때 몇 번 딴 거 봤을 때 꼬마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막 삼삼오오 이렇게 몰려서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. 짧지는 않아요. 아, 경량목 구조도 골조는 빨라요. 엄청 빠르네요. 이거는 중목은 뼈대가 보여요. 보가 기둥이 보이고 중요한 건 땅을 샀다. 나 돈이 이거밖에 안 돼. 예산을 정확하게. 네,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. 설계하시는 분은 집을 설계하고 나중에 감리를 봐주시는 역할이지 그쵸? 그걸 책임져 주시진 않아요. 그쵸? 경제를. 결국에 시공사가 얼마나 건축가 설계를 하신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품질이 나오는가는 시공사 선정이 제일 중요해요. 그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너무 많이 알아도 집 짓는 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. 애초에 잘 골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맞아요. 그리고 사실은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대학교 동기들 중에 집 짓는 거 저밖에 없어요. 근데 건축 일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맞아.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형 어떻게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해? 그러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해. 이거 네 인생에서 뭐 네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네가 하는 거지. 그런 부분들을 좀 메시지로 보여드리고 좋죠. 저도 직접 하긴 한데 또 네 손에 들어왔어요. 자유기가 저희는 식물을 다 양가 어른들이 주셔서 상사화 아 그냥 작게 차고 쓰는데 원래 차고예요. 네네. 처음에 무서워하고 살짝 떨리는 느낌도 있어. 고민하시네요. 천천히. 제가 몇 번 한번 하시라고 했어요.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. 단차가 갖고 온 중요한 맞아요. 저희 집도 단차 때문에 좀 이것도 되게 신경 많이 써. 하다 보면 다 하게 돼요. 그게 또 중요하니까. 얼마든지 연락처를 이렇게 는 안 예쁘는데? 응. 이모 내가 할 거는 알았지? 이 멜론부터 할 거야. 알았어. 응. 맛있겠다. 멜론? 엄마 못 했어? 응. 아? 딸기 여기 있네. 여기 있다. 난 먼저 멜론부터 할 거야. 옛날에는 장난감보다 이모가 더 좋았잖아. 응. 여기 변했어. 마음이 바뀌었어. 마음이 바뀌었어? 응. 너무해.
언니가. 어 진짜? 응. 한글 잘하는 이제? 하 미미. 오 미미. 이거는. 또 여기는 아직 못 그린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응. 사파이어 이렇게 보석 이름도 해야 돼요. 그래, 좀 다양한 술들이 많이 해봐야 돼.